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시간, 똑같은 경험담에 한마디 더 거두는 시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 합니다. 김미령! 조현민의 공감 레시피요, 베이비, 비비비. 네, 김미령 씨, 조현민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 반갑습니다. 해피 서머. 네. 해피 아, 하세요? 네, 저는 해피 하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놀러 가본 적도 없고. 네. 뭘 그리 해피하지 않아. 그러니까 요즘 너무 초췌합니다. 아, 너무 늦잠도 자고 그래갖고 오늘 하루 그냥 다 날렸어요. 아, 이거 꼭 한 일주일 집에서 만화책만 보다 오신 보스가. 네. 그렇죠. 예. 은둔형 외톨이 느낌으로. 수염도 기르시고. 안 자른 거죠. 기른 게 아니라.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래요? 별일 없는데 수염은 자꾸 자라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그래요. 예, 네, 아무튼. 일 좀 네. 많이 물어와라, 제비들아. 요즘은 제가 그걸 네. 못 봤네요, 한참. 그 강남방송. 사람 다 뜨겁게 하죠. 요즘 강남 사람. 오자마자 한대 때려 맨날. 아, 그, 그래요. 네. 자, 미려 씨는 오늘, 네. 야, 그 클레오파트라 머리를 하고 오셨는데. 가발이죠? 아니요. 좋은 건 안 샀네, 가발인데. 아니, 아, 내 머리색으로 다시 바꾸려고 그랬더니 세상에. 염색하셨어요.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버리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검은색이 낫지. 진짜 판문파탈 같아요, 이제 더. 더 이렇게 뭔가 세 보이고, 예. 별로 기분 좋진 않다. 아, 그래서 기분 풀으라고 한 소리니까. 매력적으로. 예. 기분 좋으라고 한 소리인데. 어, 진짜? 예. 가발이라고 하니까. 아니, 농담이죠. 그만큼 이쁘다는 거죠. 어허? 잘 어울린다. 니네 기분 깨져야! 또 빙이 네. 됐어, 빙. 예. 네, 오늘도 애교쟁이님이 네. 보내주셨을지. 네. 자, 지난주에 여름 특집으로 아주 그, 등골이 오싹한 경험담에 대해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2주 동안 뭐 아무것도 못했네요. 네, 네. 너무 무서워서 네. 정말 저희 열혈 청취자분들도 네. 그 시간만큼은 라디오를 이렇게 안 들으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네. 어휴, 감사합니다. 두 분은 그날 뭐 운전하고 가시면서 이렇게 뭐 밑에 여자 얼굴이 보인다든가 이런 거 없었나요? 아니 그 미려 씨가 제가 해줬죠. 아니 가뜩이나 무서운데 미려 씨를 데려다 주면서 미려 네. 씨가 진짜 무서운 얘기 연달아 한 네 개를 해주는 거예요. 와 소름이 소름이. 아 근데 운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걸 지금 와서 하기에는 길고 아무튼 미려 씨 때문에 길었지. 네, 곤욕 치렀어요. 미려 씨가 또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안 그래요. 나 너무 아 미려 씨한테 쫄았습니다. 뭘? 확 쫄았어. 찌개도 아니고 왜 졸여? 국물이야. 네. 네. 자, 7월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가 여름 휴가철인데 뭐 그러면 이제 다음 주가 이번 주네요.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 네. 아, 피크죠. 네. 아. 뭐 휴가 계획 있으세요? 이번 주말이나. 뭐 저희가 뭐 따로 휴가 같은 게 있겠어요? 그냥. 그래요. 남들 늘 휴가죠. 조현미 씨 같은 경우는. 남들 일할 때 휴가를 다 보냈으니 남들 휴가할 때 휴가 보내는 건 조금. 그래도 휴가는 가야겠죠. 네. 저는 아니 근데 예. 갔다 왔어요. 아, 어디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남들 생각하는 휴가는 아닌데 여름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 나라로 오. 아, 나라래. 따뜻한 남쪽 도시로 떠났죠. 아는 동생이랑. 예. 그래서 그, 야, 해운대 모래를 처음 밟아봤네, 그때. 오. 네. 그거 아닌가요? 그, 무슨 호텔들 많이 있고. 그렇지. 네, 바로 그 해변. 바로 그 네. 앞, 아, 하라? 거기서 묵었었죠. 아, 하라. 그렇구나. 하하. 예. 하하이흐. 하하야. 아, 그, 참. 그렇더라고요. 이 여름 휴가 참 요즘 뭐 그 KTX랑 비행기도 뭐 거의 만석이라고 동났지. 아주 그냥 그러니까 미리 갔다 와야 되는 게요. 네. 가고 싶네요. 아, 엄청 웃겼어. 자, 후배 중에 김진규 씨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엊그저께 대천해 수욱장을 간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저희 고향을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면서 전화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 대천 가서 잘 놀고 어디 어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명이 있더래. 진짜요? 진짜. 왜?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 친구가 나타나서 아, 그런 그랬나?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대치는 수장 그렇게 사람이 많거든요. 제가 그쪽에서 제가 아는데. 낳고 자라서 아는데 많은데 그 친구가 갔는데 진짜 딱 세 명 있더래. 벽사님. 아 초기 장마 때 그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하여튼 운을 진규야 진규야. 진규는 아이고. 타고 다닙니다. 예.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옆에 가지 마요. 예. 탄탄님께서 네. 클레오파트라 머리가 잘 어울리는 건 미인이란 뜻인데요. 네.
보고 싶네요, 미려 씨. 네. 사진 저도요. 올려주세요. 저도요? 아, 칭찬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미려 씨는. 아, 쑥스러워해서 네. 일부러 더 이렇게. 네. 무만 시키는 거지, 그죠? 네. 얼마나 겸손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즉각즉각 반응 보여주시니까 좋다. 그럼요. 오늘 탄탄님. 네. 그만큼 저희 수요일 코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아, 좋다. 네. 사실 그 외국분들이 듣기에는 제일 못 알아듣는 요일이 수요일이에요. 워낙 왁자지껄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좋대요. 그냥 그 기분이, 그 분위기가 좋아서. 아, 우리끼리만 이렇게 얘기, 네. 아니, 전부 다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한국분들만큼 이렇게, 물론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완벽하게는 못 알아들어도, 뭔지 이런, 왠지 이런 분위기, 미러 씨가 귀여운 목소리를 해주시는 거, 현민 씨가 또, 저는 뭐 이거 있잖아요. 끊은 게 오래됐어. 하지 마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뭐요? 자, 본격적으로 코너. 방금 녹음 방송 같았는데. 아, 너무 재밌었어, 타이밍이. 문단 바로 뛰었나. 자, 이번 주 주제가, 휴가철에 딱 맞는 주제죠. 네. 여름 휴가 가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네. 어때요? 그럼 뭐 재밌는 일들 많죠? 여름 휴가. 바닷가. 왜 웃어? 아니 갑자기 그때 생각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뭐, 생긴 아 자연스럽네. 자연스럽잖아요. 아, 발사. 네. 아 전문가야. 아, 아니. 발사. 그러니까 휴가철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사람이. 근데 그 와중에도 뭐 이렇게 부자지간인 것 같아서 처음엔 친구인 줄 알았어. 친구 사이인 줄 알았는데 둘이서 이렇게 몸을 푸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서 부자지간끼리 막 뒹굴고 막 레슬링 같은 걸 막 열심히 해요. 막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제 아는 동생이랑 옆에서 같이 에이야 저 구경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물에 뛰어들려고 바지를 이제 쫙 벗어서 안에 이제 수영복을 입고 계시잖아요. 아유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바지를 내리는데 무슨 호피무늬 수영복을 입고 계신데 그게 정말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야야야 가자 야 웃음 웃겨가지고 못 보겠다 이러고 쫙 갔는데 정말 멋있는 정말 멋있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머리도 하얗고 그런데 그분들이 몸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야 멋있다. 야 멋있어. 가방에서 뭘 꺼내요.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부메랑 같은 거. 나 원반 던지기. 프리스비. 아, 개랑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같이 데리고 왔나 보다. 그래서 야 개 제가 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또 갑자기 그 부메랑 그 원반을 탁 던지는데 같이 오셨던 할아버지가 탁 잡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웃겼어. 걔가 잡을 줄 알았는데 별로 공감은 안 되는데. 대충. 그거는 봐야 돼. 아, 나는 그 미래 씨. 당연히 걔랑 그 놀이를 할 줄 알았는데, 탁 던졌어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할아버지가 또. 그게 거기 있었으면 재밌었겠네요. 그래. 네. 너무 웃겼어. 그러니까 맥주 광고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난. 자, 현민 씨는요? 걔를 기대했는데. 현민 씨. 네. 저는 좀 우울한 사연이 있어요. 저 휴가, 어렸을 때 휴가 갔다가 제가 뭐지 미아가 됐었거든요. 대천해수정에 휴가 갔다가 저를 낳고 자랐다면서 왜 미아가 돼? 어렸을 때니까 바닷물에 빠지고 막 이래갖고 저를 잃어버렸어요 일행이. 그러다가 혼자 한참 돌아다니다가 한 저녁 때 제가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저희 방갈로에 늦게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부러 나 살려주려고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 봐. 네. 전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고등학교 때. 고2 때였나? 고등학교 때. 고3 때인가? 한창 때지. 저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두 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거제도에 살았어요. 그래서 거제도 쪽을 갔어요. 방학 때.